사회복지 전문 채널 복지TV의 전북 방송과 민영 뉴스 통신사인 국제뉴스의 전북 취재본부가 새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확장 이전식을 가졌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을 선언했는데요. 안정진 기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소재지 전주교차로 빌딩 3층에서 지난 23일 WBC 복지TV 전북방송의 사옥 이전 확장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WBC 복지TV 최규옥 회장, 복지TV 전북방송 김태권 사장, 서거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유창희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과 14개 시군 단체장 등 400여 명의 내외빈 인사들이 참석해 WBC 복지TV 전북방송의 사옥 이전 확장 개소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세계 유엔에도 우리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TV가. 그래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복지TV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더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저도 미약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WBC 복지TV의 소개 영상과 복지TV 전북방송 김태권 사장의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전북을 묻고 답하다라는 슬로건 발표를 통해 전북방송의 향후 비전을 소개, 공익 채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을 대변하는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알렸습니다. 복지TV를 통해 전 국민들에게 찾아오는 전북 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이 같은 성공적인 전북 특별자치도와 WBC 전북 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단체장님, 국회의원 후보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WBC 복지TV 전북방송의 사옥 이전 확장 개소식을 통해서 전북방송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소외계층과 약자들의 더 나은 알 권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애로사항과 현실을 대변하는 방송으로서 더욱 성장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약자들과 지역민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입니다.